안녕하십니까. 수학 중간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장동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온 함수랑 삼각함수를 미분 기법, 미분 응용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마다 공역의 원소가 아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두 변수 xy에 대해서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를 두 집합 사이의 관계 일종으로 이해할 때에는 한 집합을 정의역이라 하고 나머지 집합은 공역이라 합니다. 일단 함수의 성질은 정의역 x에서 공역 y에 이르는 함수는 x의 각 원소에서 정확히 y의 하나의 원소를 할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x의 값 하나일 때 여기 x의 값 하나 있을 때 y가 하나가 오므로 이것은 함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에 있는 것도 x의 값 하나에 y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함수가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x의 값 하나당 y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함수가 아니고 이 원도 이제 함수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함수 중에 삼각함수. 삼각함수는 각에 대한 함수로서 삼각형의 각과 변의 길이를 연관시킨 건데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곧 직각삼각형의 성질인데요. 이제 직각삼각형에서의 두 변과 직각을 제외한 한 개의 각만 알아도 나머지 각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 60도니까 나머지 한 각은 당연히 30도인 걸알수 있죠.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 한 변을 아니 두 변을 알고 있으면 두 각과 두 변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변도 루트 2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은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나 함수의 순간적 움직임을 서술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함수의 미분은 함수에 대한 함수값의 순간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분의 역사를 알려드리자면 이제 르네 데카르트를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이제 미분을 만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파리의 위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좌표에 대한 개념을 만듦으로써 이제 앞으로의 수학계를 굉장히 발전시키고 미분의 개념을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작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이제 같이 아니다 같이는 아니고 이제 라이프니츠랑 아이작 뉴턴이
미분에 대해서 이제 정립을 했는데, 이제 시기상 라이프니츠가 더 빨리 논문을 내긴 했지만은, 하지만 아이작 뉴턴이 더 먼저 사용을 했다고 주장을 해서, 이제 나중에 학회에서는 이제 둘이 동시에 한 걸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순수 수학을 목적으로 미분을 사용하는 데 반면에, 그 아이작 뉴턴은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행성들의 그 속도나 가속도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다르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개념은 같습니다. 그리고 미분기법인데요. 이제 미분을 사용해서 이제 더 복잡한 함수에 대한 변화율을 알수 있어요. 이제 곱함수 규칙은 이제 이렇게 곱의 상태인 함수들을 이런 식으로 한쪽은 미분하고 한쪽은 미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곱하고, 이제 다른 쪽은 그 뒤에는 이제 다그 반대로 이렇게 fx가 미분되지 않고 gx가 미분된 상태를 곱한 상태에서 더한 상태로 나오는 것을 곱함수 규칙이라고요. 분수 함수 규칙은 이제 gx가 제곱이 되고 fx 미분하고 gx를 미분한이라는 상태에서 곱하고, 곱한 상태에서 fx가 미분되지 않고 gx가 미분된 상태를 곱해서 뺀 형태를 분수 함수 규칙이라 합니다. 염세 법칙은 이제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있을 때 그걸 미분하게 된다면 바깥에 있는 함수를 먼저 미분하고 안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 둔 뒤에 그 밖에다가 안에 있는 함수를 끄집어내서 미분한 형태를 곱한 형태를 이제 염세 법칙이라 합니다. 그리고 미분 응용은 이제 뉴턴 랩슨 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뉴턴이 만든 개념을 이제 랩슨이라는 수학자가 이제 정립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랩슨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고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서 거의 없다고 하고, 그리고 그 뉴턴 랩슨법은 이제 이식을 이용하면은 이제 방정식의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예, 이상합니다.